지난달 경주에서 규모 5.8의 역대급 강진이 발생한 이후 첫 민방위의 날을 맞아서 공공기관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벌어졌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충북 도청의 한 사무실. 사이렌이 울리고 지진경보가 발령됩니다. 지진경보를 발령합니다. 공무원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립니다. 잠시 뒤 일제히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기다립니다. 도청과 시청, 교육청,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지진 대피 훈련을 가졌습니다. 같은 시각 청주의 한 대형마트. 고객들이 자유롭게 창을 봅니다. 민방위 훈련 시간임을 알리기는 했지만 따로 지진 대피 훈련은 없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도 마찬가지. 공공기관에선 한창 훈련 중이지만 이곳 터미널에선 이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정작 민간인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나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서는 대피와 긴급조치 방법을 직접 몸으로 익힐 기회가 없었습니다. 어렸을 때 훈련받고 그 이후에 훈련받는 게 없으니까 청주에도 그만큼 여진이 크게 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저희도 아무래도 대피 훈련을 더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민간인 분들만 이렇게 해서 좀 통제도 안 될 것 같고 시에서든 아니면 뭐 경기 기관에서도 와가지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계획하에 좀.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공공장소와 민간 영역에서도 지진 대피 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